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울의 박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그 말씀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마음에 찔려서 나타난 그 반응을 보면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지금까지 7장, 8장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몇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오늘 그 기록한 말씀과 앞에 부분은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회개의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을 들었을 때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분노와 폭력과 결국 이제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것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보면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육신적인 마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들어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자기 방어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어벽을 치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남을 공격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런 박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장 흉악한 죄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법의 이름으로 종교의 가면을 쓰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증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8절에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집행이 된 가장 흉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구실을 만들게 되고 그 구실을 붙여서 선한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설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개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스데반의 설교는 죽음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끝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까?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성공이나 또 뭐 교회의 어떤 성공이나 그런 것을 볼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동일하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데 한쪽은 회개의 결과로 이어져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고 또 한쪽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어두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의 빛을 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기독교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복음 전할 곳이 없다라고 선포할 만큼 복음에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보면 실패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실패의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았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볼 수가 없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약한 사람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고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변호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승자의 여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의 그 쫓기는 그 마음이라면 자기를 변호하거나 뭐 악을 쓰거나 뭐 죽기 싫다고 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여유 있게 죽으면서 하늘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한다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심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기독교사를 연구하면 바울 한 사람의 그 영향력, 그가 미쳤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사람 왜 죽입니까?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였습니까? 우리의 관점입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만약에 내가 스데반과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성입니다. 죽으면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심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본 그 광경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56절은 아주 심원한 어떤 그런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예수님의 명칭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메시아의 모습, 우주적인 그런 통치를 할 메시아의 모습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통치로 오실 그런 메시아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였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그 인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그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서 계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서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뭐 변화가 없게 여겨지거나 내 사역 정말 내 봉사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희망을 심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